안녕하세요. 켈리체 부동산팀 공동대표 장재호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켈리체 부동산팀에서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매매 후 집 관리에 관해서 모두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사고 파시는 과정에서 집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관리를 하시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컬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자 아틀란타에서 수년간 패스 컨트롤 전문가로 활동하신 업타운 패스 컨트롤의 케닐리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타운 패스 컨트롤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솔스티스 패스 컨트롤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업타운 패스 컨트롤이라는 컴퍼니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이 한인 마켓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신 후에 바이어들이 아셔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이 일을 진행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오늘 메인 주제가 이제 털마이트인데 털마이트가 어떤 벌레인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털마이트는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언뜻 봐서는 털마이트를 발견하실 수가 없어요. 일반 분들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털마이트의 특성상 햇빛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털마이트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없어요. 이분 현장에서 일하는 테크니션들도 터마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이트라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실제로 터마이트에서 손상된 부분도 터마이트과 그 다음에 칼펜터 앤트라고 이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혼동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면서 자주 이렇게 접했었던 그런 어떤 그 상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털마이트도 이게 종류가 좀 이렇게 많다고 좀 들은 것 같아요. 털마이트 종류를 크게 나누면 드라이우드 털마이트라는 게 있고 댐프우드 털마이트라는 게 있고 파머슨 털마이트라는 게 있는데 파머슨 털마이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브트레인 털마이트예요. 그래서 서브트레인 털마이트이 조지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칼러니가 그러니까 개체수가 제일 많이 번식이 되는 게 이 파머슨 털마이트. 그 중에서 이제 서브트레인 털마이트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서브트레인 털마이트는 햇빛을 보면 녹게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땅 속으로 다니는데 땅 속을 다니다 보면 올라와서 먹이를 찾아서 먹게 되면 햇빛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머드 튜브라고 그래서 흙으로 집을 지어서 그 길을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발견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털마이트 인스펙션을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은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보시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서브테리언 털마이트들이 만드는 어떤 터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들이 지나가고 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뭐 나무가 좀 움푹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이제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는데 네네. 일단 저희들이 인스펙션을 시작하면 네. 집 주위에 일단 나무 쓰레기들이나 네. 방치된 그 나무들이 있는지 그걸 네네.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물 안을 잠식하고 있는 터마이트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튜브, 머드 튜브를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물렁거린다든가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물이죠 프레임이 스터드나 프레임이 먹게 되는데 이게 구조물 바깥에 페인트를 칠하고 다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쪽에서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두들겨 보고 의심되는 부분을. 근데 가장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라지 프레임, 그다음 윈도우 프레임, 도어 프레임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돼요. 그럼 사장님 그 털마이트 인스펙션을 하셨는데 털마이트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튜브라든지 아니면 네. 벽에 뒤에 어떤 그런 털마이트 액티비티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발견이 되고 나면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액션이 들어가게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네. 네. 케미컬 트리먼이라는 걸 하게 돼요. 리퀴드 트리먼. 그게 이제
이런 약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터미도라고 현존하는 그 약품 중에서는 터마이트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첫 번째는 그 리퀴드 트리트먼트인데 두 번째는 네. 좀 어떤 트리트먼트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네네. 베이스테이션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센트리칸이라는 요 모델을 쓰고 있고 네네. 요 안에 이제 약품하고 쉽게 얘기해서 포이즌, 독약까지 포함된 네네. 그 약을 쓰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을 땅에 심어놓고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라고 그래서 요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더블 액션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약품이 칠해져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낚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터마이시 집 야드의 컬러니를 만들어 놨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프리벤션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15피트에서 20피트 사이마다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거 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거 센츄리칸이라는 모델을 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관측을 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집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바이어 쪽에서 셀러한테 이 집에 털마이트가 없는지 그러니까 네. 정확한 이제 명칭은 보니까 Georgia Wood Infestation Report라고 하는데 우리 네. 흔히 알고 있는 그 Clear Termite Letter이라고 네. 하는 저기 그 서류인데요. Georgia 그 Wood Infestation Report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폼이 그 폼인데 이 여기 보시면 Georgia Official Georgia Wood Infestation Inspection Report. 그래서 줄여서 WDO 리포트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터마일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요 하단 쪽에 보시면 실제로 나무를 갈가먹고 집의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섹트들이 터마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파우더 포스트빌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터마일레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 집 구조물을 갉아먹는 곤충들의 리포트 그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터마일 리포트 보면 뒤에 보면 네. 90일의 워런티 기간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조지아 농무부에서 리콰이어라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폼이 자체가 조지아 오피셜 폼이잖아요. 네. 이거는 환경청 농무부에서 리콰이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을 사시고 파시는데 내가 집을 굉장히 비싼 집을 사는데 이게 있어야 안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90% 이상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것을 요구하게 돼요. 저희는 그래서 하지만 여기 90일이라는 사항은 명시를 지켜줘야 되는 게 어떤 회사도 이 저희가 이 이슈한 날짜 인스펙션을 하고 이것을 작성한 이후에 그 날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하는 터마이트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는 그 발행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지켜주시고 집을 사시고 파실 때 집을 구매하신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부동산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사장님 여태까지 도움 말씀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집을 위협하는 그 털마이트에 관련해서 업타운 패스트 컨트롤의 케니 리 사장님과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털마이트나 아니면은 이 집 패스트 컨트롤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궁금하신 점 이렇게 있으시면 그러면은 업타운 패스트 컨트롤 케니 리 사장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비즈니스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털마이트 전문가들 분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털마이트가 있는 집 아니면 앞으로 털마이트가 있을 집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털마이트 문제는 조지아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털마이트를 집을 사고 파시는 과정에서 털마이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마이트가 발견될 만한 그런 징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갖고 집 주변에 어떤 그
털마이트 튜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집 드라이월 같은 데가 좀 물렁물렁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구조물 중에서 약간 그 나무가 썩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던가, 육안으로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털마이트가 굉장히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집을 사고 파시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털마이트를 트리트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전문가분하고도 말씀을 이제 나눴지만, 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변을 이렇게 방어막을 형성, 보호막을 형성하는 리퀴드 트리먼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집 주변에다가 베이스테이션을 깔아가지고 그 개미 무리들, 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이스테이션으로 이렇게 괴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집 그 관심 있으신 집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털마이트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털마이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알고 있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클리어 털마이트 레터, 정확하게는 조지아 우드 인페스테이션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거나 그런 구조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벌레들에 관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집을 인스펙션을 하고 리포트를 하는 것, 그 내용 중에는 보면은 미 농무부에서 그 require를 하는 90-day commitment, 그 부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commitment이 어떻게 해서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illegal이니까, 이런 부분은 집을 사고 파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털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아래 주기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고, 지금 현재 털마이트가 집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집을 망가뜨린 부분은 없는지, 또 이런 어떤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체크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켈리체 부동산 그룹의 장재호 부동산 에이전트였고요. 앞으로도 켈리체 부동산 팀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정보들, 집을 관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들, 유용한 정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를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